안녕하십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 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WTO 관련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직후 WTO는 후임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통상 분야에 명망 있는 인사 8명이 입후보하여 수개월간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결과 저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두 명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은 최종 결선 결과 발표 후에도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한 명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여 선출 절차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WTO는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즉 의견 합치에 기반한 조직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사무총장 선출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후보직을 유지하면서 WTO에서의 컨센서스 도출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최종 결선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들은 차기 사무총장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WTO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WTO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거쳐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WTO가 현재의 리더십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여 다자무역 질서의 회복, 제12차 강요회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 과제들을 하루빨리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WT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활동에 매진하였던 지난 4개월 남짓의 기간은 몹시 분주하면서도 실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만만찮은 여건 속에서도 5차례 해외 주요 지역을 방문하면서 약 100여 개국의 통상장관 등을 포함한 전 회원국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은 제가 쟁쟁한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최종 2명의 후보로 선정될 수 있게 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선거 기간 내내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뜨거운 성원 역시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자무역 체제를 바탕으로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 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다자 체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격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WTO는 적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며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극복을 위해서도 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디지털 경제 전환 등 새로이 부상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WTO 차원의 고민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과제들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통상 분야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본 사무총장 선거를 통해서 더욱더 높아진 대내외적인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계속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